오늘 한낮에는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넘는 곳이 많겠는데요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, 경남 밀양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활동량이 많다면 낮 동안 반소매 차림도 무리 없겠는데요.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기 때문에 일교차 대비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고요. 오후에는 많은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. 또 여기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.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, 전북 지역도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.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. 서울 11.5도, 대전은 9.9도 나타내고 있고요. 낮 기온은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내륙은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고요. 모레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